더 빨라야 돼. 아, 나 짧아, 나 호흡 짧아. 나 그래서 건강검진 말할 때도 이거 하 할 때. 나 진짜 건강검진 할 때. 사실. 아니, 더 빼자. 야, 나 건강검진 할 때 3초 나왔다고. 아니, 그거 발성이랑 또 다르니까. 아, 근데 사실, 저희 팀 폐활량 왕은 사실 그 태형이. 저의 제목은 함께라는 건. 아, 왜 함께라는 건. 아, 좋아. 함께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홈스위터. 에, 근데 어디서 냄새 안 나요? 믿거나 말거나 코르치라는 허름이 냄새가. 네, 저 여기 있어요. 두 개만 주세요. 부터 어딘가 소녀 취향스러운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돋보이고 살림의 기본인 부엌을 돌아보니 어찌 썰렁한디.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 통계하나 예고 없이 들이닥친 카메라에 당황한 멤버들 괴죄죄한 잠옷 차림새 다듬. 남자들 명화 하나 보는 거야. 아, 처음 보다가 한 처음 보고 10분도 안 됐어요. 그때 되게 바지를 안 입고 있었어요. 아니 입고 풀벅지 나도 안 입고. 풀벅지 이렇다 해서 사투리가. 또 달려라고 한다. 아무리 진작으로 또 새로운 곡들로 인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미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실 거라고 저는 엄청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좋았어요. 아, 마지막 때는 남준이 처음 봤을 때 진짜 같이 봤잖아, 같이. 그때 이춤 이제 이거 딱 이런 거 추는 거. 이거 있다 아직도 기억나. 고개 이렇게 돌리는 거. 되게 못생긴 춤이네. 엉덩이 얘기. 수많은 하나의 얘기. 볼 수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아, 에모라. 그때 약간 머리에 약간 곱슬기가 있었어. 살이 좀 많았었는데. 얘는 노래나 춤 둘 중에 하나인데 기가 나게 잘하겠구나. 처음에 봤을 때 그 이런 모자에 깃털 달린 거. 와, 이거 똑같은 거네. 그거랑 그 무슨 소나무 향 나는 향수. 그거. 나도 줬던 거. 되게 비싼 거 있어요. 아, 그러면 버려. 나 두 개월 동안 친구라니까 만나이로 가면. 만나이로 가면 나 석진이 형이랑 두 개월 동안 친구야. 브랜드야, 브랜드. 추가형 연습 때 옷을 진짜 완전 잘 입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서 태형이 얼굴이 작품이잖아. 야, 너무 훈훈하다. 고맙다. 아, 태형이 얼굴이 작품이잖아. 작품이잖아. 야, 너무 고맙다. 됐어. 아니, 잠깐만, 이걸 작품으로 볼 수 있나? 진짜 이제 딱 씻고 이제 딱 준비를 하는데 한 눈을 가려가지고. 아, 한 번에
처음 나와. 이거 한 10분 동안. 아니, 우리끼리 예약해, 처음에. 거기 뭐 카페 내려가서. 맞아요. 공매 시키지 않았어요, 빈수? 아니, 막, 여기 숙소 들어오면 무조건 뭐 하나 싸야 된다. 안 돼! 실에서 처음 봤는데 연예인 같다. 아니요. 연예인이 아니었어요. 되게 쉬었다는 거 아니야? 방 안에 들어갔어요. 혼자 있었어요. 야, 너 처음 들어왔냐? 네, 노래해봐. 오. 얼마나 빠르네. 내가 해명할 게 있어. 알지?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야, 해명 맞지? 못하는 거 못 부른다. 그러니까 어깨가 너무 무서운데. 안 부르면 죽는다. 아, 그런데? 그럼 달은 왜 했어요, 달은? 형이 가져가려고! 맞아, 여기 있는 거. 아, 진짜, 어렵게. 알았어. 야,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갔네니까, 이거? 나서 갈 거 아니, 이거 가져갔네, 이거. 아, 이거, 나 지금 필요해. 잠깐만. 아이씨, 내 거잖아. 여기 형이 왜 들고 와? 생각해보니까. 다 가져와, 생각해보니. 나 뭐였지? 나 학교 갔다 오는 길이었거든. 연습실 갔는데 저기 익숙한 애들 틈에 뭐 제가 전혀 모르는 애가 한 명이 끼어 있는 거야. 그 빨간색 얘 거 노스 패딩 아니야? 1층 패딩. 안 되더라고. 태형! 좋았다. 아니, 여기. 좋았다. 좋았다. 컬링이야. 좋았다. 아, 컬링이야. 야, 내가 길 타고 만들어 놨어, 지금. 막으면 돼. 하나 막으면 돼. 다시. 근데 골 브레이커야. 너 왜 이렇게 좋아. 형아, 서울에서는 무시받고 살지 말라고. 택배에서 붙여준 게 노스베이드 700이었어요. 빨간 색깔 제일 튄다고. 근데. 무지 말고 얘기해. 뭐? 아, 그래, 6명을 잘랐어. 정국을 자르면 미션 종료가 5분 남았어. 자, 5분 동안 제가 자를 수 있게 도와줄게. 뭐 해줄래? 오늘 선물도 줄게. 정국이 저기 있어요. 가자. 미션 종료가 5분 남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게 하는 함께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없으면 허전하더라. 내가 즐거울 때, 슬플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이상하게 생각나는 사람들이다. 부석이 형. 부석이 형은 정말 이 팀에 없었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마운 사람인 것 같아요. 다 힘들어요. 힘들 때가 분명히 있고 그 형도 분명히 힘들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힘든 것보다 다른 우리 멤버들이 힘들어하는 게 더 힘들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착하고 다정한 것 같아서 그냥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팀에 없었으면 안 정말 이 팀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마운 멤버인 것 같아요. 우기, 남준이 형. 동생인 것 같아요. 멋있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 너무나 잘하고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막내라는 게 형들한테 좀 뭔가 다르게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멤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 동생이 자기가 느끼던 걸 진심으로 얘기하면 그게 형들한테 정말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동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뭐 존경은 그냥 잘하는 모습 보면 그냥 항상 존경스러워요. 배우고 싶고 항상 물어보고 있고. 우기, 남준이 형. 물론 자리도 리더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한 멤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에 서 있기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심에서 이 팀의 뭔가 책임감과 뭔가 소중함 이런 것들을 항상 되짚어주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걸 항상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멋있는 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뿐만 아니라 뭐 내가 가수인 거에 대해서 항상 뭔가 돌아보고 또 깊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진이 형. 그냥 정말
아이 같아요. 애 같아요. 너무 그냥 소소한 어린이 같은데 뭔가 뭐랄까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혼자서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 형이 말은 이렇게 해도 되게 뒤에 원래 나를 우리 팀을 위해서 뭔가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뭔가 감동으로 올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 되게 고마웠고 또 뭔가 누구보다도 물론 다 그렇죠. 멤버들 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형인 것 같아서 또 고마운 것 같아요. 태영이 태영이 뭔가 존경이라고 하면은 뭔가 때묻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아이 같다는 느낌이랑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애 같다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애 같다 이런 것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좀 때묻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아마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귀엽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게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게 또 한 번 더 뭔가 저희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때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때묻지 않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되게 좀 많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멤버 한 명 한 명한테 가서 이렇게 뭐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 같이 있을 때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툭 던질 때가 있어요. 뭔가 너 이래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다 같이 있을 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저한테 되게 위로로 올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 뭔가 배울 때가 있고 그 말에서 나도 잘못 생각하고 싶구나 이렇게 좀 되짚어 올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좀 깊은 마음에서 좀 내가 즐거울 때, 슬플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이상하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아, 존나! 진짜 좋다! 함께하던 사람들이 참 고마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다. 사소함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어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야 왔구나. 그래. 형. 형. 내가 누군가 한 명은 올 것 같았어요. 야 나는 정확히 예측을 했거든. 내가. 야 왔구나! 아 와야지 여기로! 아, 야 왔구나! 아, 야 다행이다! 아니 내가 왔으면은 태영이 오네! 아니
내가 점으로 갈 때 우리는 함께 있다. 함께라는 건 그런 것 같다. 야! 야,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마음이 어때? 형 잠이 좀 잤어요? 아, 아까 3시 안 잤나? 항상 안 오지. 나도 모르겠다. 와.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것 Let it shine 하찮은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걸 함께라는 건 아, 왜, 왜, 함께라는 건, 아, 좋아. 함께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 내가 실수했나, 제가 왜 저러나 생각하게 하는 함께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없으면 허전하더라. 내가 즐거울 때, 슬플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이상하게 생각나는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함께하던 사람들이 참 고마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다. 사소함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어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갈 때 우리는 함께 있다. 함께라는 건 그런 것 같다. 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